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멜카드치는 드리프트 강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잘한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초보자도 드리프트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드리프트 공략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드리프트의 첫 번째, 그립을 놓아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로그립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브레이크를 쓰지 않아도 그립을 잃기 쉬워요. 바로 핸들 돌리시면은 바로 미끄러지죠. 핸드브레이크를 쓰지 않아도. 만약에 접지력이 좋아서 미끄러지지 않는 차량이라면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미끄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왼쪽으로 핸들링. 자, 그립을 놓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돌아가 버려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미끄러지는 순간에 즉시 왼쪽 드리프트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차가 이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 차는 사륜구동이었고요, 제가 후륜구동 한번 타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왼쪽으로 드리프트 살짝, 드리프트 살짝. 오, 잘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드리프트 살짝.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를 눌러주는 게 좋네요. 로그립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핸들링, 여러분들 GT5는 드리프트를 하면서 더블 클러치라는 기술을 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건가? 더블 클러치를 쓰는 방법은 기어가 바뀌는 순간에 악셀을 뗐다가 다시 밟는 거거든요. 엔진 소리 2단 넘어갈 때 바꿀 거예요. 1단 넘어가고 2단! 지금 드리프트! 아, 이렇게 더블 클러치 드리프트! 여러분들, 이번엔 사이클론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GT5 같은 경우는 핸들이 완전 팍팍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키를 연타하는 게 좋아요. DDDDDD, AAAAAA. 악셀은 뗐다 밟았다 마음대로 하시고.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다시 한 번 더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그렇지. 자, 이번에는 제자리 유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스페이스를 꾹 누르고 계시면은 차가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악셀 밟으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직진. 이쯤에서 그냥 악셀 밟고 핸들 살짝만 돌리세요. 살짝만. 그러면 차가 이렇게 돌아가죠. 다시 한번 더 직진 쭉쭉. 그리고 여기서부터 스페이스 누르세요. 스페이스 누르고 A 살짝. 그리고 찍고 다시 스타트.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들, 빨리 가는 것보다 드리프트를 즐기면서 가겠습니다. 스타트. 자, 가세요. 가세요 여러분들. 뭐였지? 자,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살짝 스타트. 핸들링 살짝. 드리프트 스타트. 그타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진짜 연타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리프트를 막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벽에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린 상황이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속도는 줄이고요. 속도 줄이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드리프트. 그러면 이렇게 선을 따라서 쭉 들어올 수가 있겠죠. 드리프트 살짝 살짝. 아, 살짝 살짝. 잘 들어왔죠 방금? 맞나? 뭐였지?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드리프트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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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어우, 힘들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렴한 머슬카 한번 사볼게요. 돈이 별로 없거든요. 어, 뭐야? 얘네 왜 공짜야? 아, 여러분들 지금 남부 산드레스에서 자동차들을 다 공짜로 팔고 있네요. D클라스 스탈리온,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는 흙길에서 드리프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자, 왼쪽으로 핸들링.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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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잘 들어왔습니다. 어, 어쨌거나 살아있으니까 잘 된 거겠죠?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잘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밑으로 속도 줄여서 속도 줄여서 다시 한번 더 유턴 크게 한번 들어야죠. 크게 크게. 나 이제 성공적으로 들어갔지만 너무 많이 들어갔죠. 이번엔 좀 과감하게 드리프트. 속도 살짝 내면서 속도를 안 줄이고 꺾어볼게요. 나 이제 잘 들어왔습니다. 굿. 다시 한번 더 확 돌아야 돼요. 확 꺾어서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리막을 타고 왔어요. 살짝 핸들링.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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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막 뭔가 좀 멋있었어요. 나이스! 방금 잘 들어왔습니다. 보셨죠? 관성 드리프트! 관성 드리프트! 관성 드리프트! 아니!